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몸에 좋은 마늘을요, 많이 드실 수 있게 쉽고 간편하게요, 고추장에 무침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. 이거는 살짝 데쳐서 하기 때문에 아린 맛 없고요. 살짝 데치면 약간의 그 식감까지도 살아있는 맛있는 마늘 무침입니다. 저는 마늘이 좀 알이 좀 굵거든요. 많이 굵죠. 요게 보통 우리가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. 이거는 그냥 하고, 이렇게 굵은 거는 마늘 다듬어서 저는 반 이렇게 자르겠습니다. 작은 거는 그냥 쓰고요. 좀 굵다 싶은 거는 조금 반쯤 잘라주겠습니다. 이렇게 밥공기 하나 정도 담았는데요. 그람으로는 한 250g 정도 됩니다.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물이 끓고 있으면은요, 마늘을 넣겠습니다. 마늘이 바로 끓고 있죠. 그러면 딱 3분만 삶겠습니다. 지금부터 3분입니다. 지금 밑에서부터 끓고 있거든요. 딱 3분 후에 건져서요, 물에 담가서 식혀줄게요. 수돗물, 찬물 받아놨거든요. 그러니까 핸드폰 알람 해놓고요, 저 딱 3분만 삶아주세요. 물에 바로 담가서 식혀줍니다. 불을 끄고요. 자, 이 국물은 아까우시니까 여기다가 멸치 육수 내서 국이나 된장찌개 하시면 돼요. 수저로 한번 뒤적거리는 1분 돌리겠습니다. 전자레인지에서 꺼내는 것도요, 찬물에 좀 담가서 식혀서 건져주겠습니다. 이거는 끓는 물에 3분 데쳐서 찬물에 담가서 식혔고요. 자,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돌려서 또 찬물에 담가서 식혔습니다. 이렇게 빨리 식혀줘야지 약간 식감이, 씹는 맛이 조금 살아있거든요. 물론 이걸 찜통에 찌셔도 돼요. 저도 물론 김이 오른 후 3분 이렇게 찌시면 됩니다. 여기다 양념을 자, 제가 두 가지 다 보여드린다고 했고요. 저는 한 가지만 무칠게요. 250g만 무쳐보겠습니다. 고춧가루 한 스푼 하고요.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 두 스푼요. 그리고 고추장을 이렇게 두 스푼 넣습니다. 설탕을 좀 넣어줄게요. 자, 이렇게 설탕을요, 이렇게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. 여기 참기름 이런 거는 넣고 싶으면 넣고요. 그냥 안 넣으셔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무쳐놓겠습니다. 마늘이 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양념을 약간 짭짤하게 했거든요.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주 무쳐드시면 돼요. 통깨는 먹기 전에 뿌려 담으시는 게 좋아요. 자, 이렇게 무친 거는 냉장고에 좀 넣어 두시면서 드시면 되고요. 다른 방법으로는요, 기름장 아시죠? 고깃집에서 먹는. 자, 소금 약간 넣고요. 자, 이렇게 무친 거는 냉장고 오래 넣어 두시지 말고요, 다 드시면 돼요. 마늘 무침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